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2021년 8월 17일 14시 기준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6일에는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3,751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240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4,957건의 검사를 진행하여 총 누적 검사 건수는 158만 237건으로 총 누적 건수 중에 양성은 3,751건이며 142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에 31명이 입국해서 확진자가 2명이었습니다. 어제 16일에는 31명이 입국해서 확진자는 1명입니다. 해외 입국자 중 총 확진자는 212명입니다. 병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06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와 전라남북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호남권역생활치료센터 두 개소에 270병상이 이용 가능합니다만 현재 221명이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천안과 강진으로 각 한 명씩을 이송하였고 대구와 전북에서 확진되신 광주 지역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와 헤아림 요양병원에 각 한 명씩 배정되어 있으며 강진 인재개발원에 15명이 배정되었고 금일 확진자 4명이 병상 배정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헤아림 요양병원에 감염병 전담병상 6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8월 18일부터 사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16일은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3명, 광산구 소재 주점 PC방 노래연습장 관련 1명, 광산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으로 2명, 광산구 소재 호프집 관련 3명, 기 확진자 관련으로 격리 중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타시도 확진자 관련으로 격리 중 1명을 포함하여 총 2명, 일본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유증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분이 1명입니다. 오늘 8월 17일은 현재까지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격리 중 1명을 포함 총 4명, 광산구 소재 주점 PC방 노래연습장 관련 격리 중 2명, 광산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2명, 광산구 소재 호프집 관련 3명, 기 확진자 관련으로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타시도 확진자 관련으로 격리 중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유증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경우가 8명입니다.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13명,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21명, 광산구 소재 주점 PC방 노래연습장 관련으로 84명입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 0시 기준 총 153명이 발생하였고 그중 알파 변이가 33명, 델타 변이가 120명으로 나타나 델타 변이가 78.4%를 차지함으로써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등 이동식 선제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이며 8월 16일 오늘부터 20일까지 광산구 월곡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동식 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16일은 총 27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5명이 양성, 26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진자가 분포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검사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오늘 이 시간까지 1차 누적 접종 인원은 65만 1,914명입니다. 그 중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29만 3,330명입니다. 전체 1차 접종 완료 현황은 인구 대비 44.8%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한편 무증상 및 경증 환자와 외국인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선제적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 유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동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자진 환기, 3밀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하기, 이동과 모임, 외출 등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기, 불효불급한 약속 및 집단 행사의 취소,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기 등 시민 한 분 한 분이 적극 동참해 주셔야 이 유행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